네, 이번 시간에는 Vue.js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화면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인스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저희가 실습을 했었죠. Hello Vue.js를 찍어낼 때 그때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new하고 view 한 다음에 이해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화면에 어떤 문장을 찍어냈었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렇게 new 해가지고 어떤 뷰 뒤에 들어오는 이런 옵션들, 다양한 옵션들이 이제 VM이라는 것에 담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VM이라 담긴 이 하나를 인스턴스로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고요.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뷰 라이브러리를 로딩을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대문자 V에서 UE라는 이런 어떤 생성자의 접근이 가능하고 그 생성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객체, 하나의 용기인데 그 용기 안에다가 이제 저희가 화면에서 사용할 어떤 그 텍스트 데이터 아니면 그냥 데이터라든지 기타 속성 그리고 클릭 이벤트를 뭐 잡아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 등을 다 구현해서 포함시키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뷰에서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화면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뷰 모델 레이어의 어떤 제어 권한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스턴스라는 것은 화면을 생성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뷰로 화면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이제 인스턴스 같은 것들은 후반부에 나오는 후반부라기보다는 강의 뒤쪽에 나오는 컴포넌트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제 뷰로 개발하실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인지하시고 앞으로 학습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